워낙에 인생 웹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영화에 대한, 여중생의 영화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지금 저 뒤쪽인가요? 우리 기자님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우리 감독님 먼저 여쭐게요. 상업영화 첫 데뷔시죠? 예, 이 맞습니다. 첫 데뷔를 여중생 A로 하신 이유 좀 궁금해요. 여중생 A 웹툰을 처음 봤을 때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부분들이 굉장히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극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적으로 극이 진행이 되면서 2D 게임 세계나 아니면은 뭐 제2의 등장이나 굉장히 판타지한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인상적으로 좀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저도 좀 환상성을 지닌 이야기나 그런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영화에서 더 살려보면 어떨까 해서 아마 영화에서는 좀그 부분들이 이제 극적 장치로 많이 활용이 되고요. 예, 아마 그 리얼리즘 안에 있는 그런 좀 느닷없이 그렇게 모습을 좀 드러내는 그런 판타지한 면들이 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성과 판타지적인 면이 같이 공존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따뜻한. 예,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또 영화가 돼서 더욱더 따뜻한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오른쪽으로 가봅니다. 위 중앙 살짝 위쪽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네일 뉴스 김재인 네,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감독님이랑 그다음 주연 맡으신 김하늬 씨, 김준현 씨께 질문 하나씩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동명이 웹툰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그 성장기에서 굳이 제2 역할을 20대 청년으로 변경할 이유가 있었는지 꼭 20대 청년이 아니었어도 충분히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김하늬 씨랑 김준현 씨는 하늬 씨는 아까 웹툰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준현 씨 웹툰 보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배우 모두 웹툰이랑 영화랑 비교해서 어떤 점이 장점인지 배우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먼저 좀 대답을 예, 해주시고요. 원래 이제 웹툰에서의 실제 나이는 이제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제 고등학생 나이인데요. 저희 영화에서 제이가 20대라고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예, 20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게 불분명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자퇴한 건 맞지만, 이 제이가 과연 이 미래와 같이 우정을 나누면서 쌓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제이가 실존 인물일지 아니면 뭐 판타지 속에서 나온 인물일지 굉장히 그런 경계를 좀 오고 가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나이는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았고요. 저희 나이는 20대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작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현재이라는 캐릭터가 웹툰 원작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받는 사랑스러운 캐릭터여서 어떤 배우가 해주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배우 리스트들 중에 그 엑소 수호라는 그 배우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때 노란 머리를 하고 있었던 사진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이미지가 그 노란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 아, 이 친구랑 해보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마침 또 뜻이 맞아서 같이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영화에서도 실제로 노란 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나이의 제한보다는 이 캐릭터의 역할에 더 중점을 맞추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두 배우분들. 일단은 웹툰을 우리 환희 양은 봤고, 준현 씨는 봤나요? 네, 저도 웹툰 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영화를 찍은 배우로서 이 영화만의 장점. 일단 웹툰은 짧지 않아서 되게
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좀 작은 앱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당연히 영화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거기서 전하고자 하는 그 웹툰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주된 이야기를 메시지를 그 영화에서 약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영화 여중생 A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웹툰 129화에 중점된 아주 그 중심 이야기와 네네. 메시지를 전한 게 이제 영화다. 네네. 좋습니다. 우리 환희야. 웹툰에서 보면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동질감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애정의 관계까지 가는데요. 저희 영화에서는 애정의 관계가 아니고 우정의 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재해석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관계면에 있어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예, 아마 웹툰을 사랑하셨던 분들이 보셔도 또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지스탄의 서운기자입니다. 네. 저 김한희 씨께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드라마 우리가 만난 기적에서도 굉장히 열연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서도 이제 학생 역할을 또래에 맞게 잘 소화하고 계신데 거기서 보여주는 모습과 이번 작품 여중생에서 보여주는 작품 속에서 모습과 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눈물 연기를 또 이번 영화에서도 많이 보여주실 건지 또 기대가 되는데 특별히 또 눈물 연기 하면서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만기에서도 그렇고 여중생에서도 그렇고 둘 다 학생인데 또 같은 학생이라도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 얘기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우리가 만난 기적에서 나오는 지수 역할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역의 완전 성격이 거의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미래랑 그 우만기의 그 우리 여동생은 전혀 다른 네 그쵸?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다른지 좀 약간 자기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비슷한데요. 성격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명랑하고 조금 털털한 편이고요. 미래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혼자 하는 거를 좋아하고 친구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데 약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자, 눈물 연기에 대한 질문도 해주셨어요. 눈물 연기 노하우가 있나요? 노하우라기보다는 그냥 그 역할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약간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네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 들어가서 배우분하고 호흡을 맞추다 보면은 그 배우의 대사나 표정을 보면서 감정이 너무 잘 잡히기 때문에 더 눈물 연기가 잘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그 배역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역할 안에서 눈물이 저절로 나는 거네요. 상황이 멋집니다. 진짜 또 준비 이 영화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좀 여쭤볼게요. 이종혁 씨,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딱히 준비한 건 없습니다. 네, 너무 늦지 않게 현장 가서 아이들과 같이 잘 지내고 분위기 촬영 준비를 잘하셨군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역도 한 적은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밝고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금방 친해져서 그런지 되게 시끄러울 때도 많고 정말 선생님으로서 몰입을 할 수 있게 조용히 해 이런 말이 되게 잘 나올 수 있게 촬영한 거 조용히 해 이제 막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케미가 정말 좋았네요. 네, 정말 딱 감독님이 참 저격으로 캐스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이 저도 여중생 A를 보고 이건 많이 다른 어린 친구들이 되게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겠구나 학생들이 좋아하겠구나 저는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읽는데 아 좀 이렇게 감성적이고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데 선생님 역을 굳이 내가 왜 선생님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감독님이랑 찍으면서 되게 재밌게 또 잘
나온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 만족감 저희가 직접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다빈 양은 어떤 준비를 했는지 궁금해요. 이번에 백합 역할을 위해서. 일단 백합이가 미래에게 다가가기 전에는 이제 되게 시크하고 자기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아이로 보여져요. 그래서 대사보다는 이제 표정이나 얼굴로 좀 숨기려고 하고 좀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미래에게 다가갈 때는 좀 더 백합이 모습에서 좀 더 활발한 모습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친구들이랑 이제 어우러지면서 진짜 같은 반 학생으로서 이제 다 같이 어우러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준현 씨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이 제이를 연기하기 위해서. 네, 웹툰에 있는 캐릭터랑 사실 캐릭터 자체에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웹툰 캐릭터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좀 말투라, 그러니까 글로 되어 있지만 뭔가 말투라든가 그리고 영화에 실제 나온 장면은 아니지만 제이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행동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웹툰에서 여장도 하는데 이런 엉뚱한 행동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대해서 아직 찍기 전에 대본에, 그러니까 영화 대본에 나와 있지 않은 장면도 뭔가 웹툰을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환희, 그 현장에서는 저 환희랑 사실 환희가 너무 미래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물론 제가 뭔가 환희한테 조금 더 뭔가 제안을 하고 먼저 얘기를 꺼내는 역할이긴 하지만 그냥 환희를 좀 더 많이 환희의 뭐라고 해야 되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봤던 것 같아요.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은 더 제이로서 대사 말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그러면 의지를 했겠네요. 네네. 환희가 예. 정말 저한테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환희하면 아까 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덧붙일 말이 있나요? 본인이 이제 준비하신 거에 있어서. 일단 미래가 초반에 대사가 많이 있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미래의 복잡한 감정들을 표정으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표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웹툰의 그 미래의 감정선이나 그 감정들을 좀 제대로 알고 싶어서 웹툰이랑 대본을 비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보고 한 두 번 정도 정주행하면서 대본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중생 A를 위해서 배우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종훈 씨도 많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 6월 극장에서. 뭐예요, 정주행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다고요. 역주행은 뒤에서 앞으로.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종훈 씨 얼굴이 정주행한 거죠. 계속 잘생긴 거. 예. 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과 예비 관객분들에게 끝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환희 형부터. 저희 여중생입니다. 이제 6월달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여기 있는 배우분들을 포함해서 감독님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까지 정말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보고 기분 좋다. 힐링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준면 씨? 네, 인터뷰 중에 제가 오늘 말고 그 전에 여중생 A의 제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사실은 뭔가 뉘앙스적으로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의 역할이라고 사실 뉘앙스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전혀 그런 역할이 아니고 제이조차도 미래에게 많이 자극받아서 서로 힐링이 되고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스토리의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웹툰 원작과 조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드실지라도 웹툰에서 느낀 만큼의 그 감성만큼은 유영생의 영화에서도 느끼실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빈이야? 오는 6월에 여중생이가 개봉을 하는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모두 재밌게 촬영한 거라서 그 에너지를 다 느끼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이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혁 씨. 아, 그 말들을 되게 잘하시네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과목이 뭐예요? 어머, 아, 이종혁 씨. 아니, 뭘 가르쳤다길래. 내가 뭘 가르쳤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영화 재밌게 잘 나온 것 같고, 또 이경숙 감독님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정말, 지금 많이 떨지만, 정말, 몇 년 후에 정말 이렇게 멋진 감독님으로, 말씀 잘하는 감독님으로 될 것 같지 않나. 되게 잘 될 것 같은 감독님이에요. 네, 영화 잘 만들어준 것 같고, 뭐 웹툰을 사랑했던 분들도 그렇고 모든 뭐 학생들도 그렇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그 여중생 A는 기댈 곳 없는 한 소녀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요.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울함 대신에 아마 따뜻하고 뿌듯한 감정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6월에 개봉하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무대 정리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실게요.